그럼 아버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 상처받습니다. 아버님 말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 언제 문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머님 말씀 얘기 들었지. 왜 부모님 형제들은 다 원지 있는데 왜 아버님 어머니 없어? 이 말씀 뭔지 아셨어요? 이 말씀 몇 개월 전에 원지 있다는 말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가까운 지도자들이 막 벌떼치기를 해가지고 뭐 어머님을 입을 틀어먹은 그런 말하고 씻고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막아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취소하게 해달라. 천미의 말씀인데 취소돼요? 어머니 말씀 답이 다음에 하자. 그래서 다음에 하자.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왔냐?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서의 택함을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버님뿐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변에 나홍문 장로, 박태선 장로, 양구창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수십 명이 진짜 아버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집단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근데 어머니 말씀은 많았던 가 잘 들으세요. 많았던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몇십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십 명. 어머님이 참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인물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해가죠? 하나가 아니고 그 가운데 아버님을 선택했지. 왜 선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조상 그 정성들이 아버님의 조상 정성도 보고 뭐 또 어머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대모님하고 또 뭐 얘기가 없었겠어요. 아버님은 나와 같이 사회적으로 말하고 나와 같이 결혼하면은 하늘 성령 충분히 이루겠다. 이걸 믿었다. 선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리에 돌감나무와 창감나무 있죠. 창감나무. 아담이하고 완성되었으면 뭐가 된다? 창감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960년 천력 3월 16일날 성혼식을 했지요. 성혼식은 접붙였지요. 그러니까 어머님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960년 천력 3월 16일날 성혼식을 했지요. 성혼식은 접붙였지요. 접붙이니까 그날 그 시각, 그날 그 시각 아버님 원죄가 해탈됐습니다. 접붙이니까 그날 그 시각, 그날 그 시각 아버님 원죄가 해탈됐습니다. 참 어머님의 역사에 처음으로 실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독생녀가 아니고 초림이야. 뭐 이해가요? 아버님은 초림의 재림이야. 재림이잖아요. 예수 두 번째 오셨으니까. 예수와 한 게 아니고 예수와 예수를 세워서 이루려고 했던 세계를 못 이루었으니까 대신자를 아버님을 세웠잖아요. 2000년 만에. 아버님은 재림이고 어머님은 초림이요. 예수 부인이 있었으면 재림이지만 장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초림.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어머님은 초림이요. 초림이시고 원죄가 없는 어머님이시 어머님과 성혼을 하면은 그날 그시 아버님 원죄를 벗어져가지고 아버님도 원죄 없는
아버님과 원죄 없는 어머님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죄 없는 자녀를 잉태했고 우리도 원죄 해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차기 못했다 말씀드렸지. 들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 어머님이 아버님을 책임을 못했다. 뭔 책임 못했냐. 사내 생전에 아이들을 갖다 놓고, 너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아니고, 너 엄마가 독생녀다. 성령 임대하신 독생녀다. 엄마를 모시라.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 우리 엄마야.